한 보통 6,700 정도 회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7개월? 와, 7개월 만에 말만 들었을 때는 네네. 너무 쉬운데요?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썸네일 뭐 만들거나 뭐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오늘은 공동구매를 하시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기존에 OEM 제조로 이제 저희 브랜드 상품들 판매하다가 네. 제 브랜드 상품으로 공동구매를 계속 진행했었어요. 근데 공동구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카테고리랑 좀 다른 그런 어떤 타 브랜드 상품들을 공구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인플루언서 분들을 섭외해서 다른 상품들을 또 이제 소싱을 하고 네. 저희 브랜드 상품 말고도 다른 상품들을 지금 공동구매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벤더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조금 저도 좀 어려웠는데 정확히 공동구매란 것이 뭔지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동구매란 네. 보통 네이버 쿠팡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상품을 구매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져 있는 공간에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네. 이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 대신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제조사랑 인플루언서 분들 사이에서 이제 중개를 하는 이런 공동구매 중개, 벤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품 중개사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예, 공동구매 중개, 중개자 뭐 이렇게 중개자.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제 좀 쉬워졌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 네네. 저희 여기 공동구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걸로 얼마 벌고 계신가요? 순이익은 뭐 점점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보통 6,700 정도 오.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와. 현재는 올해는 좀 더 늘 것 같기도 해요. 좀 브랜드 상품 괜찮은 상품들도 또 소싱을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네. 지금 샘플만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일정 조율하고 있는 단계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달 2월 달에는 네. 아마 1,000 좀 넘어가지 않을까. 와,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네네. 공동구매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저 한 이제 7개월? 와, 그럼 7개월 정도? 만에 지금 600에서 700을 벌고 계신 건가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구매 중개가 너무 재밌어서 네. 모든 시간을 그냥 다 갈아 넣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도 상품 소싱하고 와. 이제 이동하면서 차에서도 소싱하고 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컨택은 계속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네. 이동하는 시간 이럴 때 컨택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또 이쯤에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저스트고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좀 작은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부업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왕초보도 네. 이거 할 수 있나요? 왕초보 할 수 있죠. 한 예로 최근에 네. 그분이 공동구매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되셨어요. 아, 이제 그럼 두 달 다 돼가는? 그렇죠. 근데 네. 심지어 그분은 SNS도 하지 않고 뭐 네. 커뮤니티나 어떤 것도 안 하셨어요. 어허. 근데 시작하고 나서 한 달하고 20일 정도 후에 네. 공동구매 일정은 한 14개 정도, 지금은 한 16개, 17개 네.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네, 네. 그 말은 첫날 매출이 한 1200 정도 나왔으니까 그런 걸 한 14개, 16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퇴사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아, 부업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 너무 좋은 그쵸. 케이스네요. 너무 좋은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퇴사는 지금 권장드리진 않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일 계속 하시면서 이제 남는 시간대에 이제 부업을 계속 하는 걸 추천드려서 지금도 좀 아마 굉장히 타이트하실 거예요. 본업 하시면서 이 공동구매 중개하면서 계속 수익화를 또 해나가고 계시니까 초보자분들도 한 달, 두 달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또 이렇게 여쭤보실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렇게 지금 저스트고님께서 네. 이렇게 알려주면은 네네. 경쟁자가 생기지 않냐. 그렇죠.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예전에 과거에는 네. 그렇게 네. 생각했고요. 근데 네. 저희는 같이 이제 공동구매 하는 분들끼리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줌 미팅을 계속 해요. 네네. 지금 네. 현재 진행 상황이나 어떤 상품 소싱했고 어떤 셀러한테 지금 공구 제안해서 지금 일정 조율 중이고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다 보니까 네. 이게 경쟁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다르게 보면 같이 협업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경쟁이지만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같이 하고 나중에 또
팀을 꾸려서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협업이 조금 다른 것보다 쉽게 가능한가요? 협업이라 하면 어느 정도 마음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이제 뭐 방향성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는 그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상품 소싱했는데 이 상품이랑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를 제가 또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매칭해서 뭐 수익화된 거에 대해서 쉐어하는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양쪽 다 뭐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공동구매 일정들이나 이런 거는 계속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협업하기에 너무 좋기도 합니다. 네. 아, 요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 공동구매를 알게 됐고, 요거를 좀 요즘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셨는지. 아무래도 제가 상품을 제조하다 보니까 네. 네이버, 쿠팡, 뭐 위메프, 티몬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죠. 네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납품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고 근데 와.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져 있는 공간에 그냥 내 상품을 이렇게 던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던져서 알아서 좀 판매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네네. 뭐 인스타그램에 너무 좋은 인플루언서 셀러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네.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그분들한테 내 상품을 이제 소개하고 공구 제안을 하니까 너무 좋다. 요거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보자. 요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죠. 아~ 네.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제 상품 말고도 뭐 주방템, 뭐 살림템 이런 셀러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괜찮은 브랜드 상품 소싱해서 한번 다시 제안해볼까 해서 브랜드 상품 소싱해서 제안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다고. 와. 브랜드라 진행하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그런 것들도 뭐 휴롬 뭐 샤크 닌자 뭐 스타우브 네. 뭐 너무 많죠. 이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상품들을 이제 소싱해서 진행하죠. 왜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도 예. 본인 제품들을 많이 팔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히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구매 벤더사다 해서 상품 소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어 하니까요. 아 그럼 대표님 그래 저스트건이 좋아요. 네. 아, 나 하고 싶은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네.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은 일단 인스타그램이랑 좀 친해져야 돼요. 인스타그램? 네네네. 유튜브, 인스타, 틱톡, 블로그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왜 너무 많죠. 인스타인가요? 저도 커뮤니티 전부 모든 커뮤니티에서 다 공동구매를 진행해봤었어요. 인스타그램, 예. 유튜브, 틱톡, 뭐 블로그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너무 많은 곳에서 했지만 일단 접근성이 인스타그램이 가장 쉬웠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셀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모여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인스타그램 가입을 하셔서 네 가입을 하고 검색을 해보는 거죠. 공동구매 공동구매 공구 예정 공구 오픈 네. 공구 마감 뭐 이런 키워드로 지금 공동구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품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진행했었던 상품도 봐도 되고 공구를 진행하는 셀러분들도 좀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계속 그 시장 파악, 저는 이걸 시장 파악이라고 하는데 공동구매 시장을 좀 더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초반에는. 그래야지 좀 더 공구를 진행했을 때 인플루언서 셀러랑 연결된 확률이 높지 단순히 그냥 내가 이 텀블러를 제조한다고 해서 이 텀블러 그냥 셀러한테 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시장 파악이 조금 필요하는 그 기간이 네. 좀 필요해요. 어떤 상품이 공동구매로 먹히겠다. 지금 현재 어떤 상품이 공동구매로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흐름을 좀 보다 보면 나중에는 나 이 상품 공구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네. 이 상품 소싱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네. 그다음 네. 어떻게? 그러면 이제 기존에 계속 시장 파악을 하면서 인플루언서 셀러분들도 보고 공구 상품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상품을 일단 소싱을 해서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는 셀러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DM을 보내서. 그러면 그 셀러가 그걸 보고 요거 제안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제안서를 이제 DM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네. 카카오 아이디도 이제 좀 달라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나중에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공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말만 들었을 때는 네네. 너무 쉬운데요? 뭐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 괜찮은 상품 소싱해서 네. 그 상품이랑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 셀러한테 제안하고 일정 잡고 제조사한테도 이제 일정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중간에서 조율하고 공구를 딱
일정 기간 3일에서 5일, 뭐 길게는 7일 네네. 이렇게 딱 잡고 진행하는 겁니다. 소싱을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소싱이요? 네. 소싱 어려워하실 수도 있죠. 어떻게 좀 쉽게 풀어올 수가 있을까요? 제조사에 전화해서 공동구매 네. 벤더 사고 이 상품으로 공동구매 진행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레퍼런스를 달라고 할 때도 있고 지금 어떤 셀러랑 진행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저희는 오픈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MCN 회사처럼 저희가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어떤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어떤 저희랑 계속 관계를 맺고 공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오픈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공구를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인플루언서들도 공유 드리고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공유 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드렸는데 피드백이 없다 네. 하면 너무 좋은 기회죠. 바로 찾아갑니다. 찾아간다고요? 네, 찾아가죠. 어디로? 그 주소로? 네, 주소로 찾아갑니다. 대박. 왜냐면 명분이 생겼잖아요. 전화도 드렸고 이메일도 보내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어. 그럼 전화도 드리고 이메일도 보내드렸지만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공동구매 벤더사입니다. 공동구매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상품 진행 가능한지 얘기 좀 해주세요. 문전박대는 안 하나요? 없죠. 없습니다. 네. 한 예로 제조사는 아니고 이제 인플루언서 셀러분들도 있지만 공동구매만 진행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업체에는 뭐 공동구매 이제 인스타그램 채널 같은 거를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채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 상품이 공동구매로 진행하게 되면 판매량도 괜찮게 나오고 나쁘지 않은 그런 채널입니다. 네. 그런 업체들은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네. 뭐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뭐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찾아갔죠. 제 상품 들고 가서 어떻게 찾아오셨냐? 그래서 아니 전화도 드리고 이메일도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찾아왔다. 네. 이거 제 상품이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뜯어서 이 상품 공동구매로 진행하기 너무 적합한 상품이고 뭐 육아나 어떤 이런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하기 너무 좋은 상품이다 하니까 엄청 놀라시면서 일단 들고 회의실로 들어오시죠 해가지고 대박. 회의실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렸죠. 사실 연락도 드리고 했었는데 피드백이 없어서 이렇게 주변 지나가는 뭐 길에 한번 들렀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공구를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새로운 상품으로 계속 진행하는 이런 업체들도 있고. 대박이다. 처음이 어렵지. 네. 그 다음은 너무 쉬워요. 직장 다니신 분들이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전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분은 지금 이제 육체적 노동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업을 그거를 두고 하시는데 이거를 알려드리고. 하니까 바로 그냥 소싱 해오셔가지고 그 상품으로 바로바로 공구 일정을 잡으시더라고요. 초기 비용 드는 게 없나요? 초기 비용이 안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면 공동구매가 종료된 다음에 제조사랑 네. 대금을 그때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아예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제조사랑 이런 것도 협의가 좀 필요해요. 근데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그런 제조사들은 거의 대부분 공구 끝나고 대금을 받습니다. 사실은 저도 먼저 또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대표님이 먼저 출연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작년 이맘때쯤인가 그러니까 공구가 갑자기 막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에 그래서 관심은 되게 있었는데 네네네. 결국에 또 못했어요. 못했다 보니까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좀 제대로 풀어봐야겠다. 근데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또 먼저 다 알려드리겠다 하셔가지고 다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진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특별히 뭐 어떤 기술이 필요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저희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썸네일 뭐 만들거나 뭐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볼 것 같은 게 그러면 너 혼자 하지 네. 왜 알려주냐.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벤더 시장이 더 커지고 저희 입장에서 너무 좋죠. 저는 또 그분들을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또 명목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경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랑 또 뜻이 맞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또 성장할 수 있게 팀을 협업해서 같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알려드려도 하는 분만 하고 그쵸.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할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일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투자해야 되나요? 이게 처음에는 시간 투자를 한 두세 시간 하루에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앉아서 업무를 보는 건 두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이외의 시간들 이동하면서 뭐 잠깐 휴식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이긴 하죠. 그쵸?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엄청 활용을 잘했어요. 많은 시간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을 많이 좀 드리긴 해야 됩니다. 이게 일정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네. 막 많게는 하루에 7, 8개 일정이 잡힐 수도 있어요. 와. 그러면 정말 조금 정신없긴 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 그럼 일단은 부업으로 가볍게 시작할 때는 하루에 그쵸. 두세 시간만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 두세 시간 이상 쓰시면 더 좋기도 하고. 네, 네. 두세 시간을 제대로 쓰시되, 이제 짜투리 시간을 좀 더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 얼마 정도 볼 수 있겠습니까? 두세 시간에서는 저랑 사실 결은 맞진 않지만. 네, 않지만. 일주일에 뭐. 한 건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대충 돌렸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뭐 이게 사실 상품 객단가가 얼마냐, 그리고 그 상품마다 제가 마진 구조를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지 않을까요? 대박. 100만 원 이상은 가져가죠. 100만 원 이상. 와, 그러면 대표님은 네.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수익 나는 데까지 네.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 한 달. 딱 시행착오가 한 달 걸렸어요. 저는. 와, 한 달 만에? 네네네. 그러면 초보자 입장에서 네. 약간 요거 알고 하면 좋다. 아, 초보자 입장에서 지금 알고 하면 좋은 거는 네. 일단 인플루언서 셀러들을 리스팅 하셔야 됩니다. 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니몬스터가 있으면 네네. 머니몬스터 그 엑셀에 적어놓고 네 맞습니다. 저스트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냥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네. 그 기존에 뭐 개인 사생활이나 개인 계정 말고 그냥 아예 빈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오우. 거기에다가 공동매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셀러분들을 하나하나 팔로우 해 나가시면은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시장 파악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일단은 지켜봐라. 네네네. 지켜보다 보면, 이 상품 하고 싶다라는 게 딱 떠오릅니다. 아, 역시.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공동구매 일정을 하나를 잡잖아요. 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진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금융치료? 아,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저께 네. 어떤 그 저 컨설팅 받는 분이 스케줄표를 딱 캡처해서 주셨는데 네. 하루에 일정이 7개인 거예요. 와. 그래서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연차 쓰세요. 그래서 아까 그 네. 그분 그날은 연차 쓰시기로 하시고 네. 이제 그날은 이제 그 부업에 그날만큼은 좀 더 집중하는 걸로 하기로. 아, 그럼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얼마 정도 버는지 추측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제 공동구매 일정을 잡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잡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 인플루언서 셀러분들도 스케줄이 이미 많이 차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월 중순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지금 스케줄을 잡는다 하면 3월 초나 2월 말 이때 스케줄을 잡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번 주에 아마 공구를 처음 끝내셨어요. 첫 공구를. 그래서 근데 첫날이랑 이튿날 주문권이 많이 몰리거든요. 네. 첫날 한 1,300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셨더라고요. 거기서 그분이 아마 수수료를 한 4-5% 정도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정들이 한 14개, 16개 정도 그분이 잡으셨거든요. 오, 대박.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실 마진이 5%밖에 안 돼?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천만 원에 5%면. 그쵸. 한 천삼백에 5% 정도를 매일 이렇게 그게 일정이 계속 쌓이면 그걸 매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천만 원에 5%다. 네네. 그럼 50만 원이잖아요. 그쵸. 10개다. 그쵸. 500이잖아요. 그쵸. 대박인데요. 100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네. 대표님. 저희가 그래도 지금 7만 명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만약에 공구를 한다. 하면 좀 더 이점이 있을까요? 없나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저스트고라는 거를 숨기고 해요. 아, 숨기고. 네, 숨긴다기보다 굳이 드러내지 않고요. 사적으로 좀 저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저 이런 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너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럼 오히려 네. 제가 1집을 왜 드렸냐면은 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그래서 없죠. 저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 저도 아직 제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네네네. 남들은 저보고 인플루언서라고. 인플루언서 하더라고요. 아니신가요? 아, 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인플루언서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저는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내가 네. 뭐 상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진행 가능하세요. 네. 좋다 좋다. 대표님 저스트 고. 네네. 대표님의 그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올해 목표는 제가 공동구매를 좀 더 재밌게 계속하는 거고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업할 때
재미없으면 하지 않아요. 재미없으면 그게 좀 힘들어도 제가 재미를 느끼면 그때 진짜 미친 듯이 하거든요. 네. 근데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재밌어서 네. 다른 사업들보다 지금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공동구매를 계속 하면서 저랑 관여도도 어느 정도 맞고 결이 맞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이번에 또 같이 올해는 좀 더 같이 성장하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또 요즘 계속 또 공부하면서 키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요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떤 뭐 매출 얼마가 목표예요? 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제가 재밌으면 네. 알아서 그런 건 따라오더라고요. 사실 돈이 되니까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난이도로 따지면 그럼 마지막으로 또 난이도로 따졌을 때 공동구매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처음에는 상입니다. 처음에는 상. 처음엔 상이지만 이게 한두 달 지나면 이게 중에서 하중으로 계속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셨을 거고, 그죠? 네, 지금 하고 있죠, 계속. 아, 지금 하고 계시죠. 네네네. 그런 스마트 스토어 요즘에 뭐 또 대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스마트 스토어랑 뭐 쿠팡 판매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가 더 쉬운가요? 일단 본질 자체가 달라요. 스마트 스토어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고 네. 공동구매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공간에 이제 자연스럽게 상품을 노출시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구매가 좀 더 짜릿합니다. 네, 이게 네이버 쿠팡 이런 데서 스마트스토어 쿠팡 이런 데서 주문권 막 뭐 3, 40개, 5, 60개 들어오는 거 뭐 기분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공동구매로 3, 4일 동안, 3, 5일 동안 한 뭐 1000개, 2000개, 와. 2500개 나가면 이 너무 다르잖아요. 와, 신기하다 진짜. 네. 와, 꿈만 같다. 이게 공구 진행하면 첫날, 이튿날 공구 오픈 시작하면 후루루루 들어오거든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이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동구매하면 좀 더 싸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시장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이벤트 혜택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아. 공구 진행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알림 신청이나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뭐 몇 분 추첨해서 또 이렇게 혜택도 드리기도 하고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저희랑 인플루언서 셀러랑 또 협의해서 진행하는 네.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신 우리 저스트 고원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또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정보가 무조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무조건 실행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꼭 해주시고요. 네. 많이 많이 퍼뜨리면 좋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